겁나게 빠른 소리 때는 제보를 받고 찾아간 곳은 한 공연장. 관객들 혼을 빼앗는 듯한 현장 발견. 아이 대체 뭘 보시고 이렇게 놀라시는 겁니까? 아니 아니, 이건 지금 실로폰에서 나는 소리? 눈과 귀를 의심케 하는 최고속도. 빨라도 너무 빠릅니다. 춤추시는 것 같아요. 초고속으로 실로폰을 연주하는 오늘의 주인공 전효봉씨. 다음날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달려간 제작진. 효봉씨를 만나기 위해 연습실을 급습. 한창 연주에 몰두한 이분들, 대체 얼마나 빠르게 실로폰 연주를 하는지 일단 한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야, 장난 아닌데요? 와. 옥구슬 굴러가듯 또롱또롱한 실로폰 소리. 거기에 벌처럼 빠른 손이 왔다 갔다. 아이고, 정확히 안 보입니다. 안 보여. 아, 지금 연주하고 있는 거 맞죠? 뭐야? 나하라. 이제는 실로폰을 움직이면서 치기까지. 어렵지 않나요? 움직이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보는 사람이 다 어지러울 지경인데요. 불로 딱 붙여놓은 듯 실로폰에서 한시도 몸을 떼지 않지만 음정 박자만큼은 정확하게 완벽 소화. 야. 원래 곡들이 이렇게 다 빠른 곡들이에요? 저희가 빠르게 쳐가지고 그렇게 빠르게 된 거지. 원래는 빠른 곡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느린 곡을 빠르게 친 것도 있고 원래 빠른 곡을 또 빠르게 친 것도 있어요. 도대체 얼마나 빠르게 연주가 가능한지 직접 소리로 확인해 보기로 했는데. 이거 실로폰으로 하는 명곡. 이랬던 곡이. 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야, 정말 빠르지 않습니까? 한가? 이번에 제가 연주하는 곡을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정말 어려운 곡이에요. 예? 아니 그 얼마나 어려운 곡이길래요? 예? 지금 뭐 하신 겁니까? 뭐죠? 학교적인 땡땡땡? 이거 뭐가 지나간 것 같긴 한데. 뭐죠 이게? 이게 뭐예요? 느리게 한번 연주해보겠습니다. 오, 이거. 오. 아 이거 학교종이 땡땡땡 아닌가요? 신기합니다. 오, 빠르다. 진짜 빠르다. 못 믿으시는 분들을 위해 제작진이 직접 원래 속도로 만들어봤습니다. 어? 학교종이 땡땡땡 맞죠? 맞죠? 자 이번엔 또 무슨 노래일까요? 다 같이 한번 맞춰봅시다. 무엇이 무엇이 똑같을까? 아니야? 제가 느리게 한번 쳐보겠습니다. 맞는 것 같은데? 봐야죠. 어? 이거? 아, 아니에요? 긴장하셨구나. 살짝 실수하고 마는 주인공. 온달새. 교봉씨 민망할 새라 길을 넣어주는 단원들. 심기일전에서 다시 한번. 하지만 오히려 원곡 속도로 실로폰을 치니까 실수를 하고 마는 주인공. 어렵게 어렵게 동요 옹달샘 확인. 아니 빨리 치는 게 더 어려운 거 아닌가요? 느린 걸 하도 안 치다 보니까 숙달이 안 돼서. 느린 게 더 어색해졌어요? 예, 많이 어색하네요. 느리게 치려니까. 많이 어색한 효봉 씨, 이번에도 뭔가 보여주려나 본데. 이게 뭐예요? 아 이거 알 듯 모를 듯 헷갈립니다. 자 다시 한 번. 시골 영감 처음 타는 기차간에서. 네, 서울 구경 되겠습니다. 거참 효봉 씨 손에만 들어갔다 하면은 무조건 노래가 두 배로 빨라집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타악기 연주자라면 이 정도 실로폰 연주는 기본 아닐까요? 자, 먼저 그 실력을 한번 뽐내 보는데요. 오. 이야, 이분도 빠릅니다. 그럼 우리 주인공 효봉 씨의 실력은? 와, 이야, 훨씬 빠릅니다.
정말 빠르신데요. 제가 본 사람 중에 손이 제일 빠른 것 같아요. 살짝 자존심 상한 실로폰 연주자 자세가 다듬고 다시 한번 쳐보지만 급한 마음에 음정 박자까지 살짝 틀려주시고 어 그래도 비슷한데요. 네. 야. 아 본인 스스로가 땡하네요. 아 저 속상해요. 술 먹으러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손이 빠르다. 겁나게 빠른 손을 가진 효봉 씨 그 속도가 대체 얼마나 빠른 것일까? 1급 비밀에서 준비한 빛의 속도 프로젝트. 50개의 풍선을 얼마만에 터뜨릴 수 있는지 일반인과 직접 비교 들어갔습니다. 팽팽한 긴장감. 일반인부터 도전 시작합니다. 하나둘씩 터지기 시작한 풍선. 50개를 모두 터뜨리는 데 들은 시간은 약 14초. 저는 10초 안에 한번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초? 몇 초요? 자신만만 사기 충천 효봉 씨 뭔가 보여줄 태세. 자 준비하시고 시작. 시작 소리와 함께 터지기 시작하는 풍선들. 과연 7초. 아이 7초. 야 딱 반만에 끝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작진이 준비한 도장으로 10초 동안 누가 더 빠르고 정확하게 도장을 찍어내는지 확인해보기로 했는데요. 겁나게 빠른 손대 경력 5년의 드러머. 와, 이거 자 과연 누가 도장을 많이 찍을까요? 준비하시고 찍어주세요. 무서운 속도로 도장을 찍어내는 두 사람. 시작은 막상막하. 얼핏 보기에는 그 차이를 모르겠습니다. 정해진 시간은 다가오고 누가 도장을 더 많이 찍어낸 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는데 하다가 보니까 옆에서 소리가 너무 빨리게 나가지고 막 위축감이 들어가지고 제가 더 실력 발휘를 더 못했던 것 같아요. 워낙에 빠르시니까 도장으로 종이 한 면을 거의 다 메운 효봉 씨 정말 손이 빠르긴 합니다. 오늘도 연습에 매진 중인 단원들. 하지만 그 왠지 신명나지 않아 보이는 표정들입니다. 좀 빨리 해. 힘들어. 리더신가 봐요. 자, 다음 부분은 더 빠르게. 하나, 둘, 셋, 넷. 살짝 빨리 연주했을 뿐인데 얼굴까지 환하게 변한 단원들. 이제 마음에 좀 드십니까? 아, 브라바. 이게 음악이야. 이게 빠른 게 음악이야. 빠른 게 음악이야. 빠른 게 음악이야. 미안해. 이제 빠르게 더 좋으신가봐요. 이제는 뭐 재밌어요. 빨리 치는 거 뭐 물론 느리게 하는 것도 저희도 굉장히 좋아하는 곡도 많지만은 빨리 하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어요. 성취감도 있고. 느린 곡들이 빨리 침으로 인해서 곡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다시 같은 곡이지만 더 좋은 곡으로 탄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점들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의미 있는 시도들이 있기 때문에 음악은 늘 새롭게 발전하는 거겠죠? 빨리 치셔야 되잖아, 이거. 와. 더 즐거운, 더 신나는 음악을 위해 이들의 연주는 오늘도 쉬지 않습니다. 실로폰 위에서 춤추는 겁나게 빠른 손. 자, 지금 스튜디오에서 만나보시겠습니다.
중에서 신들린, 이건 진짜 신들린 연주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게요. 근데 우리 다른 분들이 보면 좀 독특하잖아요, 연주 방법이요. 네. 근데 왜 이렇게 독특한 연주를 하시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좀 신기하게 하면은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갖고 더 많이 알아주지 않을까 해서 널리 악기를 알리고 싶어서 한번 저희가 만들어봤습니다. 사실 제일 신기했던 건요, 네. 이거 움직이면서 연주했던 거예요. 너무 신기해. 정말 신기해. 그래. 다시 한번 좀 볼 수 있어요? 했는데도 오빠들이 이분들 딱 보니까 찐득이가 생각나. 찐득이 같아. 그러면 어떻게 도전이라도 해보실래요? 출연 천부적인 재능을 갖고 있는 이광희 씨가 도레미파솔라 시도를 한번. 예. 도? 네. 도. 쉽지. 어디가 돕니까? 아닌데.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닌 것 같은데. 빠르게 한번 부탁드릴까요? 아니 저기 도만 치라는데. 도만 빠르게 치라고 설마 그런 걸 시키겠어요? 알았어. 빠르게? 빠르게. 오케이. 그렇죠? 양배주 씨. 네. 양배주 씨. 양배주 씨가 초등학교 때 합주부였나요? 합창단이었나요? 뭐 했습니다. 네. 했는데, 뭔가를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학교에서 요거를 골드스틱으로 만든 걸 선물로 받았죠. 아. 초등학교 배 실로폰 대회 나가서. 아, 전국. 초등학교 배 네. 실로폰 그때 대회. 했던 연주가 이제 고향에 보면 제가. 아우, 귀여워요. 선생님, 이 시험 고향에 보면 이게 빨리 되나요? 안 해봤는데 한번. 이거 안 해보신 거다. 이거 안 해보신 거야. 지금 당황하셨어. 잼스틱이잖아요. 즉흥. 예. 네. 네. 시작. 고향의 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 버렸네요. 네, 여름이 왔어요. 네. 좀 느끼려고 하니까 제가 이야. 잘 봤습니다. 이분들이 네. 꿈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젊으시니까. 예, 들어봐야죠. 저희가 사실 타악 퍼포먼스라는 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연주도 많이 하고 있는데 좀 더 새로운 곡이나 아이템이 좋은 곡을 개발해서 타악기도 사람들한테 많이 알리고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로 뻗어나가서 좋은 연주를 많이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을 한번 해보겠는데 아쉬워요. 예. 네. 관객과 아니면 시청자 여러분들과 우리가 함께 호응할 수 있는 그런 공연은 혹시 없을까요? 연주는? 있습니다. 깃발을 보시고 예, 색깔을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박수를 치시는 건데요. 네. 노란색 깃발이 올라갔을 경우에는 그리고 네 좋습니다. 그리고 빨간색 깃발이 올라갔을 경우에는 박수를 딱 한 번만 치는 겁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네 굉장히 쉽죠. 아 시청자 여러분들도 댁에서 이거 보시면서 네. 깃발 색깔에 맞춰서 박수를 치시면 되겠네요. 네.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기누설 1등 1위! 자, 과연 점수는? 엄청나게 빠른 아니 나올 것 같은데요, 왠지? 오! 아!